어제이며 무슨 날인가요? 4월 5일이며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자신의 학력, 학점, 경력, 자격증 등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스펙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승려 이련이 쓴 책으로 고조선에 관한 건국 이야기가 최초로 나온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삼국유사입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무엇인가요? 홍익인간입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의 뜻을 말해보세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입니다.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 가문의 계통과 혈연관계를 알기 쉽게 정리한 도표 형식의 책은 무엇입니까? 족보입니다. 신라의 청소년 수련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 무리라는 뜻을 가진 단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화랑도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은 무엇인가요? 고창, 화순, 강화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광복 후, 우리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였고 백범일지라는 저서를 쓴 분은 누구인가요? 백범 김구입니다.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그 의견을 평화롭게 전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촛불 집회입니다. 한국의 군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바다를 지키는 해군, 육지를 지키는 육군, 하늘을 지키는 공군이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재산이 아주 낮아 정부로부터 생활의 어려움이 인정되어 생계 지원을 받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현충일에는 왜 조기를 타나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제2의 행정수도는 어디입니까? 세종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부산으로 흐르는 강은 무엇인가요? 낙동강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인구는 얼마인가요?
약 5,200만 명입니다. 아기를 적게 낳아 인구가 줄고 인구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합니다.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안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역이 미끄러워서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이 씨가 자기는 부자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두 표의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면 그의 주장은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에 각 한 표의 투표권을 가져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40기가 있으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무엇인가요? 조선왕릉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이 허용되는 자본주의 국가이라면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휴전선언을 한 날은 언제인가요? 1953년 7월 27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을 특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사전선거운동의 금지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다른 신고 없이 선거일 5일 이전부터 2일간에 투표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사전투표입니다.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특정 직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주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외국에 주재하며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 업무에 종사하고 해외 거주 국민을 보호하는 관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외교관입니다. 고려 인종의 명으로 김부식이 완성한 삼국시대사로 삼국의 정치적 변천을 주로 기술한 역사서는 무엇입니까? 삼국사기입니다. 한국의 공중파 방송 중 교육방송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EBS입니다. 애국가의 1절과 4절까지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1절부터 4절까지의 앞부분 가사는 다르나 후렴부는 모두 동일합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지칭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관공서입니다. 온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등의 자료를 모아 보관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시설은 무엇인가요? 도서관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어들이는 등의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당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왔는데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귀가하시겠습니까? 음주운전은 불법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를 말해보세요.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보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등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각 부처의 최고 책임자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장관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하위 법원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이르는 순서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복수정당제입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상호 교류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외교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상 외교입니다. 노동 3권은 무엇인가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입니다. 노동 3권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단결권입니다. 노동 3권 중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파업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단체 행동권입니다.